임영웅 씨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더더군다나 공인이고 맞아. 이런데. 인기도 많고. 네, 그러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에게 제가 이분의 사주만 딱 제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분이고요. 네. 우선 과거는요, 네. 아버지하고는 인연줄이 좀 짧아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렇게 같이 살았던 걸로 보이고요. 예. 어머니가 그래도 기술이 좀 뛰어나셔서 굉장히 도움 많이 받고서 바르게 자랐어요. 근데 금전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능적으로 되게 뛰어난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는 좀 못하나요, 혹시? 공부는 그냥 적당히 평균. 공부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나게 네. 보이진 않아요. 예. 평타, 평타. 그러니까 예능 쪽으로, 네. 예술 쪽으로, 조금 더 뛰어나다. 네. 그쪽으로. 근데 되게 성실한 걸로 보이거든요. 성실, 근면,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예민하다고도 나오는데, 섬세하고, 그리고 자기, 이렇게 맡은 일이 있으면 네. 최선을 다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실한 걸로 보여요. 꼼꼼하고 네. 여성스럽네요, 살짝. 네네. 이분의 현재 직업으로는 어떤 게 느껴지시죠? 예술 쪽이고 예능 쪽인데, 예. 이 사람은 특히 소리 난다고 나오거든요. 소리. 네. 자, 한번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고모님들, 이모님들, 환호성 치고 네. 있을 겁니다. 미스터트롯 히어로. 자, 1등 신랑감. 네. 임영웅 씨였습니다. 근데 우리 엄마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요, 선생님 되게 창피하시네요.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힘든 것만 갖고 와. 임영웅 씨 지금 현재 네. 자가격리를 얼마 전에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네네네. 우리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 건강적인 문제 혹시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 엄마도 자가격리 하셨었거든요. 네. 그게 엄마가, 이거는 여담인데요. 네. 엄마도 그거를 옆에 있던 사람 때문에 음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 시선 때문에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맞아요. 저희 엄마는 집에만 계시는 분이에요.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막상 그걸 당하고 나니까 운동도 못 가게 하니까 그렇다고 운동이라 해서 막 헬스장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저는 강원도 사람이라서 그 시골 동네 거기 한 바퀴 도는 것도 못 가게 하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다 네네네네 집착하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시고 우울증이 오고 엄마 정말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임영웅 씨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크잖아요. 더더군다나 공인이고 맞아. 이런데 인기도 많고. 네 그러니까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임영웅 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네. 돌아와서 이 앞으로의 건강상의 문제 혹시 2021년도에는 뭔가 비춰지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분도 다른 거보다도 위장이 좀안 좋으신 걸로 약하신 걸로 좀 보여요. 특히 장이 좀 약하신 걸로 보이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좀장 쪽이 약하신 걸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을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선생님과 이렇게 임영웅 씨의 사주만 제공을 하고 신점으로 이분의 사주 좀 풀어봤고요. 다음에도 더 신선한 인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겁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연하신공입니다.